시작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25 환경보건 이론서 챕터 4의 급수위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물인데요. 물, 먹는 물 말하는 거고 성인의 하루 물필요량은 2에서 2.5리터, 2.5리터를 다 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먹는 밥이나 국이나 반찬이나 이런 데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한 600ml 정도를 음용수로 마셔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물 손실이나 생리적 작용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니까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소화 운반에도 필요하고 사실 물은 화학 반응에 중요한 용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죠. 혈액도 대부분 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 흡수, 대사,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미생물도 마찬가지여서 산소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살 수 없다. 물은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생물, 미생물들에게도 전부 다 필수 요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자전된 건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물의 자정작용은 물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작용을 말하는 건데 물은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이어서 물의 자정작용은 물의 호수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수돗물, 강물, 바닷물에 오염물질이 투기가 되어도 물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그런 자정작용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있는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을 각각 나눠서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적 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학적 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물학적 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기도 하고 다음 보기 중에 물의 자정작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고 해서 공기의 자정작용을 하나 쓱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들은 간단해서 물리적 작용은 희석, 말 그대로 강물은 흘러흘러 바다로 가고 바다는 쫙 전 대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희석작용을 하는 거죠. 흩어지는 거. 확산도 비슷합니다. 희석과 확산은 희석은 이제 농도가 점점 옅어지다가 거의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 확산도 거의 같은 내용이고 혼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깨끗한 물과 오염물질이 혼합이 되면서 확산이 되어서 희석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 여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과 같은 경우에는 요게 되게 중요해서 과거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고 물의 자정작용과 비교를 해서 아 공기죠 공기 지금 물 하고 있으니까 공기의 자정작용하고 비교를 할 때 요것과 비교를 할 때 여과가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과는 누가 시키냐면 물속에 살고 있는 물벼루, 수중생물 이런 애들이 물을 먹고 뱉어내면서 그 안에 유기물질들을 흡수하거나 먹거나 뭐 이런 효과가 있죠. 얘네들이 플랑크톤이나 수중생물, 조류 이런 것들이 물의 여과작용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하는데 공기의 자정작용 중에는 여과작용이 없어요. 요것과 헷갈릴 수 있는 게 공기의 자정작용 중에 교환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CO2를 받아들이고 O2를 만들어내죠. 요게 공기의 자정작용 중에 있는 교환작용인데 요것과 여과를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의 자정작용 중에는 녹색 식물의 여과작용이 있다. 이러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여과는 요거는 물의 자정작용에만 있는 거고 공기의 자정작용에는 여과가 아니라 교환작용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전, 침강은 공기의 자정작용에도 있는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라앉는 거. 흡착은 흡착대로 다공성 물질이나 이런 데에 물속에도 그런 물질들이 있을